오늘 촬영 컨셉은 오토바이와 친구들이에요. 오친이구나. 오친.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친구들. 가까워지면 멀어져서 다가서지 못해서 더 미안해. 이런 내가 싫다. 너와 나와 두 개의 달. 진심을 숨기고 서 괜찮은 척 빗속에 난 숨어 늘 웃고 있어. 찾지 못할 것만 같은 답을 바라고 있어. 그 답을 바라면서 성격과 맞지 않지만 외적인 이미지랑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? 정도? 어쨌든 제가 이 장소에 이런 메이크업과 이런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을 때 제 감정 상태는 그리 어색하지 않은 정도예요. 어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말 이 순간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오토바이를 탄다면 어떨까?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색하지는 않아요. 옷이랑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오토바이랑 조명의 그런 어떤 네, 되게 잘 조화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싱글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직 근데 결과를 못 봐가지고 제가 그 오토바이나 차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자세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모니터를 안 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. 도전적이고 컨셉추얼한 맞아. 화보 촬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화보 촬영이랑 또 완전 또 다른 느낌이었죠. 그리고 저랑 원효이랑 둘이 찍은 화보가 처음인 것 같아요. 아 그랬나? 우리 둘이 화보는 안 찍어봤나? 처음 찍어보는 화보고 저희 둘이 같이 찍었는데 또 처음 보시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촬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 세트와 의상과 그 조화가 되게 현장감 있게 느껴져서 촬영할 때 되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차는 관심이 가졌어도 오토바이는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. 그래서 보면 볼수록 멋있죠. 네, 오토바이랑 이렇게 촬영을 같이 해보니까 정말 되게 색다른 매력이 있는 화보였고 그 다음에 캐럿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. 그리고 정말 민규랑 둘이 또 처음 찍고 그 다음에 너무 멋있게 찍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원효 형은 아직 마지막 컷이 남았고 저는 네.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데요? 감사합니다. 갈 거면은 오토바이 네, 산책 이렇게 해줘. 먼저 갈게. 아 이렇게 줘. 아 그걸로? 이거 내 거야. 창피하니까 끊어주실래요? 여기 아주.